시작합시다. 재빈이가 뭐 배웠냐? 리딩보디 2의 6-1에서는 형용사와 부사라는 거 배웠는데요. 좀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시와 시와 어찌 시. 어찌시 어떤 시가 형용사란 말이에요? 부사란 말이에요? 형용사란 말이고 어찌 시가 뭐다? 부사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형용사, 부사 이런 말 하시면 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학교 수업을 잘안 듣기 때문에 잘 모르나요? 몰라요. 기억력이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시는 뭐라고도 부른다? 어떤 시의 원래 정식 명칭은 뭐다?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찌 시, 아, 어떤 시는 어떤 영어로 뭐죠? 무슨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요일? 할 때. 그래서 how나 what이, how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어떤 시가 됐다. 될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떤 시가 하는 일 얘기합니다, 이제. 어떤 시가 하는 일은 무슨 시를 꾸며줍니까? 어떤 시는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수 있으려면 여기 happy 뒤에다가 뭐 아무거나 넣어봐. Happy dog. happy dog. 이름 시.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는 무슨 시를 꾸며줄 수 있다? 이름 이름 시를 시. 정식 명칭은 동사. 명사를 꾸며줍니다. 아, 동사가 아니네. 아, 동사입니까? 아니요, 하다식 명사요? 명사예요. 어떤 시가 이름 시를 꾸며줄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이유는 뭐를 만들 수 있다? 어떤 것. 것을 만들 수 있다? 깨끗한 책상, 예. 재미있는 책, 지루한 영화. 됐습니까? 왜? 네. 지루한 영화, 이거는 불가능한 표현인가요? 예. 그래요? 왜요? 재밌어요. 지루한 영화는 잘못된 표현이죠? 예? 그 영화 지루한 영화야 이러면 잘못된 표현이죠? 아니요. 예, 어떤 시가 무슨 시를 꾸며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시를 꾸며줄 수 있는 이유는, 예, 무슨 시들이 전부 다 무엇이기 때문이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이런 시들은 전부 무엇이기 때문이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예, 어떤 채빈, 졸린. 졸린 채빈 할수 있겠네요. 좋은 표현이네요. 잘 어울리네요. 어허. 아. 오케이. 그래서 예. 책상이라는 것, 공기라는 것, 여름이라는 것, 여기에 있는 책상, 공기, 여름 전부 다 무슨 시야? 이름식. 전부 다 이름 시죠. 책상을 영어로, 데스크. 공기는 에어. air, 여름은 summer. summer. 이제 얘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책상, 어떤 공기, 어떤 여름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깨끗한 책상은 clean desk. clean desk. 맑은 공기는 clear air. clean air. 더운 여름. hot summer. hot summer. 어떤 summer? hot summer. 그러니까 자, 그리고 어떤 시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여기서 설명했던 무슨 시를 꾸며줄 수 있고 이름식 이름 시를 꾸며줄 수 있고. 그래서 키큰 남자아이 tall boy, 행복한 영화, happy의 행복 happy movie a happy movie, 됐습니까? happy 즐거움인가 행복한 일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게 그거 아닐까요? happy movie 일까요? happy movie, 됐습니까? 그 네. 다음 어떤 시가 하는 두 번째 일은 어떤 시 앞에 무슨 동사를 쓴다? 이 동사. be 동사를 써서 무슨 시처럼 사용하게 만든다. 무슨 시처럼 할까요? 행복하니 be happy 하면 무슨 뜻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Be happy. 행복하다. 그러면 무슨 시처럼 쓰는 거야 지금? 하다시.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 아이들은 키가 큽니다라는 표현 한번 해볼까요?
남자의 틀 보이즈 The boys is is tall. tall. The boys is tall. 선생님은 머리 털라고 The boys is tall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봐요. 아, 그러네. Tall이네. 뭐 tools 해야 되죠? 그렇죠? The boys is tools 이렇게 해야 되죠? 어우. 키큰 들이죠, 그렇죠? 아니요. The boys is tools. 그 남자들은 키 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The boys is tall. 여기 이거는 왜 붙이죠? 오이 시시시라서 개인 대신에 털이네. 해피도 뭐 이렇게 쓸 때도 있나 봐요? 아니요. 어? 아니요. 뭐 아무 데나 해서 붙입니까? 아니요. 어? 붙인 이유가 뭐예요? 아, 뭐 보이즈가 여러 명이라서 키큰도 키 큰을 너는 셀수 있나 봐. 아니요. 키큰 하나, 키큰 둘. 아니요. 톨 무슨 신데? 키 큰. S를 떼야 되네. 키 큰이 무슨 신지 물어봤어요. 답좀 해주세요. 어떤. 너는 어떤 하나, 어떤 둘 이러냐? 어?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오케이, 선생님 계속해서 이런 문장은 처음 봅니다. The boys is tall. 그렇지, 이건 우리나라 문장이야. 독일어입니까? 뭡니까? 제 머리가 나쁘나 봐요. 비달 TV. 아, 기억을 해냈다. 그들이니까 어렸어야 돼요. 초등학교 뭐 3학년이니까 이런 거 설명해야 되게? 어? 뭐? 소리 하고 있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 영화는 행복합니다. The movie is happy. 더 무비 애미야, 더 무비 이즈야, 더 무비 아야. 이제 왜 그래야 되는데? 하나. 무비는 하나다. Happy. 오케이. 자, 지금까지 어떤 시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럼 정리해서 네가 어떤 시에 대해서 정리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에우, 이름씨를 꾸며주고 하다시처럼 써요. 어떻게 하면 하다시처럼 쓰이는데? 비동사 써서 네, The boys 어떤. is죠. 아, 이거? 왜 The boys is는 왜 틀리는데요? 그들이면은 이즈가 아니라 어를 써야 되는데 이즈를 사용했기 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시 얘기했고 이제부터 어찌 시 얘기합니다. 자, 어찌 시의 정식 명칭은 뭐다? 부사. 부사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어찌 시는 어찌, 어떻게, 영어로는 하우. how. 어? how? 앞에 봤다. how는 무슨 뜻도 있어요. how는 어찌, 어떻게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 있는지 몰라요? 아우, 어떤. 어떤. How의 두 가지 뜻, How are you? 넌 어떻니? 할 때는 대답이 어찌시로 대답해? 어떤 시로 대답해? done. How are you? 했을 때 대답 뭐 아무거나 해봐. How are you? How are you? I'm good. I'm good. 굿의 뜻이 뭔데? 좋은. 무슨 신데? 어떤. 그때 how는 이 뜻이라고, 이 뜻, 어떤 이란 뜻이라고요. 근데 how do you go to school은 무슨 뜻이야? 어떻게 너는 학교를 가니? 이때는 how do you go to school 할때 how는 무슨 시다, 부사다, 어찌 시다. 뭐 모든 게뭐 설명할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 뭐야? 아, 니들 설명하다 보면 내가 막 당황해. 아니, 이것도 모르단 말인가? 응.
오케이, 자 어찌씨 하는 일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근데... 어찌씨가 하는 일은 뭐다? 어찌씨 일 하는 일은 뭐다? 일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시들을 꾸며준다. 그러니까 어찌씨가 하는 일은 다른 이름씨 빼고 겉 빼고 어찌 겉 말됩니까? 아니야. 어찌 책상 말됩니까? 아니야. 어떤 책상밖에 안 되죠. 이름씨 꾸며주는 건 어떤 씨만 할수 있는 거야. 하지만 어찌 씨는 그렇다면 이름씨 빼고 다 꾸며준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부사란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 어디, 어디, 어떻게, 왜. 어떻게, 왜. 이네 가지 질문.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무슨 씨다? 어찌. 어찌 씨라고 합니다.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 how는 방법을 물어봤을 때에 대한 대답이 어찌 씨고요. 상태를 물어봤을 때의 대답은 형용사입니다. 어떤 씨입니다. How are you 할때 how는 형용사고요. 어떤 씨고요. How do you go to school은 학교 가는 방법을 물었죠. 어떻게 가는지 물어봤죠. 그때의 how는 어찌 씨 부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사를 많이 적해보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말로 어찌 씨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래 문장들이 쭉 나올 건데요. 누가 다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문장에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어찌 씨를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요? 예, 읽어보세요. 한글로 써 있는 거 읽어보랍니다. 나는 그녀를 여기서 만날 예정이다. 예, 그러면 끊어 읽기 했나요? 아니요. 해보세요. 나는 나는 그녀를 그녀를 여기에서 거기에서 만날 예정이다. 그렇죠. 이렇게 자르면 되죠. 이거는 좀 이따 영어 표현할 때 얘랑 안 보죠. 얘랑 얘는 누가다 하니까 붙어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여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어디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 무슨 시제 표현이에요? 과학 미래 미래 시제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배웠었더라? 두 두 가지 가지 중에서 막연한 느낌이야, 계획했는 걸 얘기하는 느낌이야? 계획 계획한 걸 얘기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끊어읽기 잘했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여기서 만날 예정이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m am going to meet her here. I'm going, 아이고야. 뭐야? 내가 I'm going 힌트를 to 뭐라고? meet her here. 됐습니까? 여기에 어찌 씨가 있죠? 네. 누가 어찌 씨입니까? 누굴까요? 총세 토막 중에서 하나가 어찌 씨 토막이죠? 저기 맨첫 번째 여기 이 부분이 어찌 씨죠? 아니요 그럼요. 희열이 어디라는 질문이니까 희열이지 그렇죠. 않을까요? 얘가 바로 어찌 씨 부사고요. 이유는 얘가 어찌 씨 부사인 이유는 왜 그렇다? 물어보는 질문이 어디 그렇죠. 위열이라서 뭐에 대한 대답이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 어찌 씨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른 문장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녀는 정말로 빠르게 달리는 중이다. 이것도 끊어읽기 해볼까요? 그녀는 그녀는 정말로 빠르게 달리는 중이다. 여기 안 잘라도 돼요? 예. 그렇죠? 그녀는 정말로 빠르게 달리는 중이다. 그러면 누가 다니까 이렇게 붙어 있겠죠? 네. 됐습니까? 끊어읽기 표시 잘 하셨고요. 우리말로는 자 그럼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이런 시제를 보고 무슨 시제를 하면서 학교에서 그리고 나한테 배웠죠? 이런 시제. 이걸 보고 무슨 시제라고 배웠죠? 현재 시제. 현재 진행형이라고 배웠죠. 우와.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시. 달리는 중. Is running. She's running. 정말로 리얼리 베스트. She's running really fast. 됐습니까? 여기도 어찌시 부사가 있나요? 우와, 있다. 어디에 어찌시 부사가 있나요? Really
Really fast가 부사인 이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How is she learn? 그렇죠. 방법, 달려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 뒷부분은 쌤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요. 어찌씨가 하는 일은 자, 어찌씨 찾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 어찌씨 찾는 첫 번째 방법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아, 얘는 부사 어찌씨네 라고 찾을 수도 있고요. 어찌씨가 하는 일은 뭐를 만들고 있거나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거나 어찌였던을 만들고 있거나 어찌였지를 만들고 있으면 어찌시다. 그녀가 어찌 달리고 있다고? 정말로 빠르게. 얘가 하는 일은 얘를 꾸며주고 있고요. 얘가 하는 일은 얘를 꾸며주고 있어요. 네. 어찌 빠르게 뛰고 있다고? 빠르게. 어찌 빠르게 뛰고 있다고? 정말로 빠르게. 어찌 뛰고 있다고? 빠르게. 빠르게 뛰고 있다고. 얘는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어서 어찌씨. 얘 어찌 하다 만들고 있으면 어찌 하다 빠르게 달린다. 어찌 하다 만들고 있는 어찌는 어찌씨고. 그 다음에 어찌 빠르게 달리고 있다고? 어찌 빠르게? 정말로 어찌를 만들고 있는 어찌도 어찌시죠. 네. 부사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여기다 써놔야지. 세린이 이어서 할 정이라고 써놓고 다음번에도 있으면 쪽팔리겠다. 그치? 오케이. 또 가요? 예. 고맙습니다. 예.